코로나19로 외출조차 꺼려지는 요즘 집밥과 배달음식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. 식생활이 이렇게 변한 만큼 마트 매출은 오히려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음식점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의 한 식료품 매장입니다. 사람들이 장을 보느라 분주합니다. 카트마다 과일, 생선 등 갖가지 식재료가 한가득 쌓여갑니다.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시간도 줄어들었고 외식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집에서 되도록이면 먹게 하려고 장을 보러 왔습니다. 코로나19로 외출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의 일반 식료품 매장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% 증가했습니다. 반면 도매 식자재 매장의 매출은 5% 감소했는데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침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코로나19의 여파로 식료품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급증했습니다. 이렇다 보니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 음식점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. 배달은 지금 한 10% 정도 늘어있는 상태지만 홀이 지금 한 50% 정도 급감하는 상태라서 지금 주변 상인들을 봐도 조금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, 지금. 충청북도가 집계 중인 도내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규모는 이미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19가 몰고 온 식문화의 커다란 변화가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.